일단 이해까지만 하고 그러면 이거 얼마를 곱하면 되겠니? 양쪽에다가 20. 10을 곱해가지고는 안 되지, 그치? 네. 양쪽에 20을 곱하면 그냥 뭐 식이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답이 이따위 꼴로 나오는 거 보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근행공식 써야 되겠지. 네. 근행공식 써서 그냥 P값, Q값을 뭐 하면 되는 거야? 구하면 되는 거야. 됐어? 네. 오케이. 자, 넘겨볼까? 쉬었다. 모기의 날개를 달아서 하늘을 날 거냐?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 거냐? 우리는 판단하는 거야, 그냥. 자, 974번입니다. 오. 자, 974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럴 때, 4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네. 그치? 네.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얘들아? 당연히, 양변에 얼마를 곱해야 되겠어? 4를 곱하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럼 끝나는 문제예요. 쌤이 풀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그냥. 당연히 4를 곱해줘서 어떻게 하면 돼? 항상 얘들아, 2차 방정식의 기본이 뭐야? 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뭐, 어쨌든 분모 일단 없애주고, 알겠지? 왜? 분모 없는 게 인수분해 할 때도 편하고, 근행공식 쓸 때도 편하고, 편하니까 그런 거야. 물론, 분모 있는 상태에서 인수분해 할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냥 하시면 돼요. 굳이 없을 필요 없어. 알겠지? 편하려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은 당연히 어떻게? 0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equal 뭐 만드는 거야? 0 만드는 거야.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리고 네. 나서 이제 얘를 갖다가 뭐, 너 인수분해 되냐? 인수분해 하면 되고요. 인수분해 안 된다? 뭐 하면 되고? 근행공식 쓰면 되고. 근행공식 쓸 때는 x의 개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그렇지? 홀수면은 일반 공식을 쓰면 되고, 짝수면은 그 짝수를 2로 나눈 거를 b 플라임이라고 보고 거기에 맞는 짝수 공식을 쓰면 되는 거고. 그게 다야 지금 우리가 배운 거. 별거 없어. 알겠지? 자, 그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유형 8번, 975번. 제곱 플러스 1은 뭐니? 4에 x x 플러스 플러스. 2분의 1. 자, 이것도 마찬가지다. 자, 봐봐, 얘들아. 우리가 이제 방정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방정식. 잘 쓰지? 방정식은 뭐라고 얘들아? 여기 x에다가 얼마를 넣었을 때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느냐? 그 x값을 찾는 게 방정식이야. 그게 이제 해를 구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 봐봐. 그러면은 그냥 얘하고 얘를 그냥 싹 그냥 전개할까 전개하고 그다음에 분모 있는 거 곱해주고 그다음에 다 같이 넘겨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렇게 상관없고 또 어떻게 해도 되냐? 얘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친구가 여기 있는 친구가 뭐해? 모양이? 똑같아요. 똑같은 거는 뭐 그래? 뭐 그럼 나는 그냥 이거 그냥 A라고 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네. 되는데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되냐? 2A제곱 마이너스 얼마? 4x, 4x. 4A 플러스 얼마? 1. 2,1은 0 이렇게 되겠네. 되죠? 네. 근데 4 맞니? 아, 4 맞구나. 그치? 그러면은, 자,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잖아. 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A 값을 구하는 거야, A 값을. 알겠어? 네. 어떻게 구해? 지금 이게 뭐야? 짝수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네. 그러면 A분의 2분의 이거, 풀마루토, 제곱에다가 곱한 거를 빼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얘는 뭐냐? 2분의 2 풀마 루트 2야. 근데 이게 답은 아니라고. 뭐가 답, 나는 뭘 구하는 거니까? X를 구하는 거, 그치? 네. 그러면 이걸 A라고 놨으니까 다시 이제 뭐 해주는 거야? 바꿔주는 거지. 아, 그러면 네가 누구냐? X 플러스 뭐란 얘기니? 2분의 1. 1이지. 그럼 2분의 1만 뭐 하면 되겠어요? 넘기면 되겠죠. 나는 X값만 구하면 되니까. 그럼 X는 뭐가 되겠어? 2분의 마이너스 1에다가 2 더해지니까 뭐가 되겠니? 1 풀마 루트 얼마? 2.
이게 내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쌤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싹 정리하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면 조금 속도가 빠르고 계산 자체가 조금 복잡한 게 별로 없다 보니까 편한 거지. 그리고 계산 자체가 간단하면은 그만큼 실수할 수 있는 확률도 다 낮아지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볼게요. 오, 978. 978. 좀만 있으면 1000. 조금만 있으면 1000이야? 네. 그치. 1000. 자, 978 봅니다. 자, 2에 x 플러스 1이 y 제곱. 그 다음에 는 8 뭐? 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야? ox. 플러스 y. 플러스 뭐? 3. 그런데 뭘 구하라고? x 빼기 y. 자, x 빼기 y를 구하라. 네.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좋아. x값과 y값을 내가 직접 구해서 뺄 수도 있고 네. 또 어떨 수도 있냐, x값과 y값을 직접 구하지 않고 x 빼기 y값을 구해버릴 수도 있는 거야. 네. 다시 x값과 y값을 당연히 구해서 할 수도 있고요, x값과 y값을 뭐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한번 가만히 보는 거야. 가만히 보면 이거 물론 싹 정리하고 막 전개하고 막 그렇게 하시면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얘 봐봐. 얘하고 얘를 좀 봐야 돼. 일단 싹 넘겨보자. 넘겨보면은 근데 이게 눈에 보이려나? 여기서 2x제곱이지. 2x제곱. 여기 네. 2x제곱. 네. 얘하면 4x제곱이겠지. 2 곱하면. 왜요? 아니 2x제곱을 2 곱하니까 4x제곱이니까 x제곱만 보면은 네. 그러니까 2xy 플러스 y제곱이잖아? 네. 이거 두 배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야 선생님 말은. 아 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넘어와. 뭐해? 넘어와? 네. 넘어 마이너스 8로 넘어오겠지? 네. 그럼 마이너스 뭐가 되겠니? 4가 되겠지? 네. 또는 올라가면은 결론적으로 뭐만 보면 돼? 오 이거네. 마이너스 4지? 네. 2로 묶으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네. 그럼 이렇게 되겠지? 네. 돼요? 네. 수학을 보이면 빠르고 편해. 이게 구수집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어쨌든 한 번에 되진 않고 자꾸 내가 식을 그냥 무조건 막 풀어서 막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어? 네. 그럼 이렇게 봐봐. 좀 이렇게 어쨌든 자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네. 그러면은 자 두 배 x 마이너스 y의 제곱 될 것이고 얘네 넘어오자. 둘 다 넘어오자. 넘어오면 어떻게 넘어오면서 5로 묶어버려. x 빼기 뭐가 해? y 빼기 뭐? 3. 이렇게 되겠네. 됐니 안 됐니? 됐어요. 어, x 빼기 y를 a라고 하던데 2a 제곱 마이너스 5a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됐어요? 네. 연습을 해. 2a, a 3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오, 네. a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a는 뭐가 된다? 3 이렇게 된다는 얘기. 네. 그럼 뭐가 답이냐? 라고 봤더니 뭐라고 했어? x가 y보다 뭐라고 그랬니? 작아요. 작아. 그러면 당연히 얘가 얘보다 작으니까 음수가 나와야 되겠지. 네. 답은 얼마?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네요. 알겠어? 왜 x 빼기 y가 a니까? x 빼기 y를 a라고 봤잖아 내가. 네. 그래서 a 구했잖아. 네. 이거 A 구하라는 말이잖아. 네. 근데 뭐인 A를 구하라는 말이야? 어? 잠깐만. 아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B야. 넘어올 때 플러스만 모아야 되네. 여기 마이너스지? 네. 넘어올 때 뭘로 넘어와야 돼? 플러스. 플러스로.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네. 네.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된다고 보면 되겠지. 알겠죠? 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79번 문제네요. 9, 7, 9. X제곱 플러스 몇 X? 4X제곱 마이너스 2배의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5는요? 15는요?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네. 자, 지금 이게 뭐냐면 모든 해 뭘 구하라고? 모든 합을 구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네. 자, 그러면 얘는 뭐 딱 보더라도 사실 지금 4차 방정식이야. 왜? 2차인데 제곱하면 당연히 4차가 되니까. 그치? 네. 그래서 너희가 뭐 다이렉트로 뭐 4차 방정식을 지금 뭐 구할 수는 없고, 일단은 딱 보니까 얘를 뭐 하라는 얘기니? 치워나라는 얘기지. 그치? 네. 그럼 얘를 갖다가 A라고 한번 치환을 하면 A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5가 되고요. A 플러스 뭐가 됩니까? 3은 0이 되겠지. 그치? 네. A 제곱 빼기 2A니까, 그쵸? 네. 그러면 A는 뭐가 되냐? 5. 또는 A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근데 A가 뭐라고? X 제곱 플러스 4X 넘어오니까 이렇게 되겠네.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플러스 몇 x? 4x 이렇게 0이 되겠지? 네. 됐어, 안 됐어? 그래서 모든 해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5하고 1 이렇게 나오겠네. 네. 자, 여기서는 x 마이너스 1하고 x 아니 이렇게 말하고 쓰는 거 다르게 받았지.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3이니까 x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그치? 네. 자, 모두 이제 다 더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나 없어지고 마이너스 8이 답이 되겠네. 그치? 네.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지난 시간에 뭘 설명했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설명했다고. 근과 뭐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뭐냐면, 자, 한 번만 딱 더해준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네. 이거의 두 근을 알파하고 뭐라고 할 때,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을 더한 거는 이거 분의 이거의 부호반대라고 이렇게. 이거 분의 이거의 부호반대. 두 근을 곱한 거는 이거 분의 상수항의 그냥 부호 그대로. 네. 이거라고 이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인수분해 할게 아니라 여기서 두 분의 합은 뭐야? 마이너스 4하고 이거분의 이거 부호 반대니까 돼요? 아, 이거분의 이거의 부호 반대라고. 네. 이렇게 어려워. 이거분의 이거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4, 그치? 네. 여기서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야? 4지? 네. 더하면 얼마? 5. 그러니까 문제가 근을 모두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뭘 요구하고 있어? 합. 그냥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이걸로 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알겠지? 답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144쪽을 한번 잠깐 볼게요. 144쪽 얘기도 선생님이 사실은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쌤이 중간중간 이렇게 문제 풀면서 다음 단원 얘기를 선생님이 계속 막 해. 계속 다 했지.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자, 근의 개수 우리가 뭘로 판단한다고 했더라? B제곱 마이너스 4AC로 판단한다고 했지? 네. 그게 어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결론적으로. 근의 공식에서. 네. 근의 공식에서 어디에 들어가 있으니까? 루트. 꼭 정확하게 출처를 정확하게 아시라고, 정확하게. 왜 이걸로 하느냐? 왜? 와! 정확하게 알아야지. 자.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그래서 근이 몇 개가 생긴다는 거야? 2개 2개가 생긴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만약에 뭐라면 0이라면 얘가 0이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 근은 2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근 하나밖에 안 생긴다고 네 근이 몇 개 생긴다고? 한 개 그때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중근 중근은 뭐라고? 완제 여기까지 무조건 자동으로 가는 거야 그냥 판글식이 0이다 중근이다 중근은 완전 제곱식이다 알겠어? 무조건 가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이 친구가 0보다 뭐하다 작다 그러면 얘가 뭐라는 얘기니? 음수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런 값이 없어 지금까지는 그런 값이 없으니까 당연히 얘는 답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해가 뭐라는 거야?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어 그래서 아 비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이렇게 부르는 거야 판별하는 식이란 얘기 되는 거지 뭘 판별하냐 근이 몇 개인지를 판별한다 3차 방정식의 판별식도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어요 한번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 네이버 보세요. 네. 담아놓은 재미 없어요. 여기까지만. 자, 어쨌든 그, 이해되겠지? 그래서 그냥 판별식은 비제곱 빼기 4ac래. 근데 왜 그게 판별식이야? 라고 한번 물어봐, 친구들한테. 모르면은, 야, 너는 열리라고 봐야 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너무 피아를, PPK를 많이 하네. 알겠지? 이유 알겠지?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까먹어도 뭐 하는 거야? 생각을 해내는 거야.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외웠어. 너희들 뭐 외우듯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러면 까먹으면 그건 끝이야. 그렇잖아. 그냥 이유 어떤 뭐 연관관계 없이 이유 없이 외운 것들은 절대적으로 까먹으면 끝입니다. 생각나지 않아. 그 모든 수학 공부는 그냥 그렇게 하래.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어. 왜 그러냐면 얘네가 뭐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걸 설명하기 너무 복잡해.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이거는 뭐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뭐 할 수 있어? 왜 그런지를 내가 아는 게 중요해, 사실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식 구하기인데 2차 방정식의 식 구하기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얘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봐봐. 우리 한글의 유대성이지. 2차 방정식의 식 구하기.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2차 방정식의 식 구하기. 이렇게. 2차 방정식과 가족이 되자. 이런 뜻이지. 네. 식 구하자고, 식구. 재미없죠? 자,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 잘 봐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f에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있는데 이거의 두 근이 한 근은 알파고 한 근은 베타래. 알겠니? 그러면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나오기 위해서는 식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 당연히 x-알파 x-베타는 0 이렇게 돼야 돼. 그치? 네. 그래야 알파 베타가 근이 될 거 아니야. 이해되셨지? 근데 최고차항이 항상 x제곱이 1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1일 수도 있고 1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만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 됐니? 안 됐니? 됐죠? 그러면 쌤은 얘를 갖다가 한번 곱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곱해보면은 A의 자 얘는 어떻게 되냐?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되겠다. 네. 자, 얘가 뭐죠? 두 근의 뭐죠? 합, 그치? 네. 두 근의 합, 그 다음에 얘가 두 근의 뭐죠? 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2차 방정식의 뭐하기? 우리는 식 구하기가 아니야. 우리 열린하고는 식 구하기야. 알겠지? 네. 자, 어떻게 할 거냐? 최고차항, 알겠어 모르겠어? 네. 그 다음에 잘 들어.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이거야 우리한테 있는 공식이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뭐 x 합 x
마이너스 half x 그래 안 그래? 네. 플러스 곱 이해됐어 안 됐어? 네. 자 최고차항의 문제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2야 알겠어? 네. 그리고 3하고 5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라고 했단 말이야 알겠지? 어? 네. 최고차 계속 뭐라고? 2. 2 바로 열어. x 최고 마이너스 뭐 x? 합 x. 마이너스 뭐 x? 합 x. 됐어요? 네. 자, 마이너스 합 x 얼마? 8x. 8x 플러스 뭐? 15. 되니 안 되니? 5. 얘만 곱해주면 되겠죠? 네. 2x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30이 걸려. 이게 다. 됐어. 끝. 오. 자, 이해되셨지? 네. 오케이.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19 하기는 뭐라고? 최고차항의 개수, 알겠지? 네. 곱하고, 항상. 그 다음에 그 아래는 뭐라고?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이퀄이야. 됐어요? 됐어?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 말 나왔으니까 거기까지 좀 하자. 쌤이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근과 계수의 관계를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a분의 c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쌤이 그거를 뭘로 증명했었어? 근의 공식까지 증명했었어. 막 더하고 곱하고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 심심하니까. 놀아보자, 그냥. 자. 자, 이거라고 해보자고. 알겠지? 네. 그래서 쌤이 뭐라 그랬냐면은 a의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뭐?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걸 뭐라고? 이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지? 그러면 얘 곱해주면은 ax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a 곱하기 x a 곱하기 알파 베타는요. 됐니 안 됐니? 네. 됐어? 그럼 이 친구가 a 얘가 a 그래 안 그래? 네. 얘가 뭐야 얘가 b 됐어요? 네. 얘가 뭐야? c C. 그치? 쌤이 두 분의 합이 뭐라고 그랬냐?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뭐라고? B. B.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외우지 마라. 쌤이 자꾸 뭐라고 그래? 마이너스 뭐라고 그래? A분의 B의 부호 반대. 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항상. 쌤의 패턴을 좀 익히세요. 네. 마이너스 A분의 B가 아니라고. 물론 맞아. 그게 아니고. A분의 B의 부호반대, 알겠어? 네. 얘하고 얘하고 부호가 반대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딱딱 개수만 따오면 되는 거고 부호가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생각하시면 된다고 A분의 B의 부호반대, A분의 C 그대로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얘는 뭐냐? 자, A니까 A 그대로 쓰시고 자, 부호반대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가지고 오면 돼? A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오겠지? 네. 없어요. 오마이 갓! 나왔잖아 이렇게 됐어? 아 네 곱도 마찬가지겠지 두 분의 곱은 뭐야? A분의 C잖아 그치? 네 A분의 알파 베타 A 약분하니까 알파 베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원리 같은 것도 조금 익히시면 좋겠네요 자 계속 갈게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좀 얘기해보자 자 개수가 2차 방정식의 근이 뭐가? 근이 어? 근이 하나가 무리수래 뭐래? 무리수 어. 근을 구해봤더니 근을 구해봤더니 하나가 무리수래 알겠지? 하나가 만약에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야 그럼 또 다른 한 근은 반드시 뭐냐? 무리수의 부호 바꾼 것이 또 하나의 근이라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근의 공식으로 해보면 한 건이 이거고요. 한 건은 뭐야?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유리수 쪽은 다 부호가 어떻습니까? 똑같죠? 네. 무리수 쪽의 부호만 뭐가죠? 달라요. 달라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이렇게 알려주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또 다른 한 건은 무조건 무리수 쪽의 부호를 바꾼 얘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야. 왜? 무리수가 근이 나왔다는 거는 인수분해를 해서 구한 게 아니잖아. 네. 뭘로 구한 거야? 근의 공식으로 구한 거잖아. 그럼 당연히 풀과 루트가 있어, 없어? 있다고. 근의 공식으로 구해지면 당연히 풀과 루트잖아. 네.
그러니까 무리수 쪽에 부호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얘기지. 자, 문제 냅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야. X제곱의 X제곱의 개수가 3이고 한 근을 2 플러스 루트 3으로 3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어?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돼? 10을 구하는 게 아니고 19로 구하는 거야. 19 하기. 맞잖아. 그러면 자, 알파가 이거면은 베타가 뭐라고? 이거라고.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아, 두 근의 합. 합 얼마? 두 근의 곱 얼마? 합차. 이거네. 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최고차는 뭐라고? 3.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빵. 3 곱의 6근. 이거네. 못 다니네. 그죠? 네. 이래요? 네.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활용은 이제 선생님 문제 풀면서 조금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 와보세요. 아,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하자. 자, 봐봐. 만약에 3x제곱 플러스 4x 만약에 마이너스 뭐 3 있겠다. 한번 해보자. 자, 아니, 이거 하지 말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8몇 씩을 D라고 하는 게 알겠죠? 네. 그리고 이게 짝수일 때는 우리가 이제 그냥 4분의 D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알겠지? 짝수일 때 8몇 씩은 그냥 4분의 D라고 해요. 4분의 D. 특이법이, 특이법이. 네. 그냥 일반 8몇 씩은 D. 4분의 D. 또는 뭐 D 플랍이라고 쓰기도 해. 얘는 뭐야? B 플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지. 네. 짝수일 때. 이해됐지? 자, 선생님 뭔 얘기를 하냐면은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자, 얘는 B가 양수든 음수든 무조건 뭐일까? 양수겠지. 왜? 아, 제곱했으니까. 네. 제곱했으니까. 그치? 그럼 너는 무조건 양수야. 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자, A라는 놈은 무조건 양수야. 왜? A가 만약에 음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너 일로 와 시켜 끌고 이쪽 공대 넘어갈 거니까. 이거 2차 방정식 구해보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안 구한다고. 어떻게 하는 거야? 최고장이 항상 양수가 되게끔 만들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래서 3x 왜 넣냐? x제곱이 불러보게 갈 거 아니야. 네. a는 항상 양수라고. a는 그래서. 네. 우리가 이렇게는 안 구하니까. 이해되지? 응. a가 항상 양수야. 그치? 네. 그러면 c가 뭐가? c가 음수라면 이하고 곱해져가지고 뭘 만들어버리지? 플러스. 양수 만들어버리지? 네. 양수 더하는 거잖아요? 네. 무조건 0보다 뭐해? 그치? 네. 오케이. 자,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선생님이. 이 소리야. 3x제곱 마이너스 4x. 자, 이렇게. C가 뭐야? 마이너스 1. 음수. 아, 네. C가 음수는 판별식이 무조건 뭐? 양수. 다시. C가 음수. 판별식이 무조건 뭐? 양수. 그치? 네. 아까 설명했잖아, 금방. 네. 그럼 얘는 판별식 해보지 않아도 근이 무조건 몇 개야? 두 개. 판별식이 무조건 0보다 크잖아. 네. 그럼 얘는 근이 몇 개라고? 두 개라고. 왜요? 왜요? 얘가 0이면 근이 한 개, 우리가 했잖아, 이거. 네, 아, 네. 적으면 근이 없고, 이거 했잖아. 네. 살짝 당황했어. 갑자기 이해가 되지. 판별식 경우보다 크면 근이 무조건 몇 개? 2개예요. 그 얘기는 뭔 소리냐? 아, 네가 음수이면 뭐이면? 음수이면. 알겠어? 네. C가 음수면 근은 무조건 몇 개? 2개. 별건 아니고 알아놓으면 좀 편해. 그냥 알겠지? 됐어요? 양수일 때 선생님 C가 양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해봐야 되게 어쩔 수 없어. 알겠지? 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011번. 와.
다음 2차 방정식 중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를 고르라고 했지, 그래, 안 그래? 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는 무조건 C가 모이면 된다고? 마이. C가 논수이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왜? 평면식 0보다 크니까. 네. 맞니? 네. 그럼 답이 몇 번이야? 답이? 일단은 그것만 가지고 따지면 3번하고 5번이 답이 되겠지. 네. 3번 C 음수잖아. 네. 5번도 C가 음수잖아. 네. 근데 답이 두 개라도 3번, 5번이 답이잖아. 네. 이거는 끝난대, 그냥. 아. 판별식 하고 말 것도 없네, 그냥. 무슨 뜻인지 알겠지? 네. 에이, 뭐 판별식 다 하고 있어, 뭐하러 힘들게. 그냥, 일단은 뭐부터 찍혀라고 뽑아내는 거야? C가 음수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뭐야? 근이 두 개라는 얘기야. 왜? 판별식 0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C가 음수인 걸 먼저 뽑아내고, 나머지 것 중에서 더 찾아야 되면은 판별식을 해보라 그 얘기지. 자, 그런 뜻이야. 그 다음 1015번. 자, 1015번. 야, 중분 나오면은 이거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야. 이거 진짜 중분은 3K 이번에 불러봐. 3KX 그다음 마이너스 3K. 어, 마이너스 3K 플러스 8은요? 중분은 뭐라고? 중분은 그냥 비질곱하고 사이의 시가 같으면 된다고, 이거라고, 이거. 네. 얘가 짝수면, 짝수면 반절의 제곱하고 AC 이렇게 돼. 알겠지? 그럼 생각을 해봐. 자, 비제곱이면 얼마야? 9K 뭐 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4AC지. 근데 네. N이 1이잖아. 그치? 네. 여기다 뭐만 곱하면 돼? 4. 3만 곱하면 되겠지. 그럼 뭐야? 마이너스 12K 플러스 얼마? 32 이렇게 되겠네. 그치? 네. 그럼 뭐 넘겨가지고 인수분해하면 K값 나오겠어, 나오겠어? 나와요. 그렇게 풀면 된다고, 그냥. 근데 K값에 뭘 거라 그랬어? 합을 거라 그랬지. 그럼 얘는 더 쉬워. 왜냐면 봐봐. 플러스 12K 마이너스 30은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K값 합이라는 거는 이거는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지. 네. 얘들아, 2차 방정식이라는 게 X로만 되어 있어야 2차 방정식이 아니야. 네. 이렇게 X로만 되어 있는 게 2차 방정식이 아니고 알파로 되어 있으면 알파에 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으면 B에 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으면 P에 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부르는 거야 우리가. 근데 주로 알파를 좀 약간 대표적으로 쓰는 거지. 약간 대명사처럼 그냥 X를 X를. 네. 알겠지? 그러면 얘는 뭐에 관한 2차 방정식이야? K.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그럼 당연히 얘는 K값이 몇 개 나와? 두 개 나온다고, 그치? 다시 K가 몇 개 나온다고? 두 개. 두 개.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이니까. 물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어. 근데 여기서 뭐 하라고 그랬어? 모든 산소 K의 합을 구하라 그랬지? 네. 그럼 K의 합은 이거를 0이 되게 하는 K의 그 합을 말하는 거잖아. 네.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풀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답은 뭐가 되겠어? 이거 분의 이거의 부호반대가 되겠지. 네. 답은 뭐야? 마이너스 3. 그럼 끝나지. 이게 답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럼 여기서 K값이 나오고 여기서 K값이 나올 거 아니야? 두 개를 더한 게 얘하고 똑같다, 이 얘기야. 자, 이렇게 하고 1020번 하나만 더 합시다. 그렇게 하고 1020번까지만 풀어오시면 다음 시간 선생님이 이쪽 활용파트 선생님 좀 쭉 한번 문제 풀어주도록 할게요. 네. 자, 1020번 1020번 자, 4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AX 그 다음 마이너스 A 플러스 3. 자, 이것이 음수인 중근을 갖는다고 그랬지? 네. 자, 그럼 보자. 일단 중근은 뭐야, 중근은? 아, 그냥 비제곱 빼기 4AC인데 얘가 짝수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짝수잖아. 그러면 B 플라임의 제곱은 뭐라고? AC.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A 제곱은 이렇게 되겠지. A 마이너스 네. A니까 반절이 A 제곱. 네. AC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 AC 뭐가 돼? 이렇게 되겠지. 네. 되니? B제곱 4AC니까 이거잖아, 그치? 네. 아니, 4AC가 아니라 AC, AC, 그치? 여기. 네. 이게 A고 이게 C니까. 네. 됐어요? 네.
플러스 얼마? 이렇게 되겠네, 그치? 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6 또는 A가 얼마라는 얘기야? 2. 2란 얘기야.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음수인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음수인 중근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돼. 그래야 음수인 중근이 나오겠지. 3x 이렇게 될 때 x가 뭐가 나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아, 네. 플러스 가운데가 플러스야, 그치? 네. 아, 이거 뭘 또 넣어보고 막 또 하고 막 그래 힘들게. 야, 이거 플러스잖아, 그치? 양수인 근이 나오려면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그치? 그러니까는 음수인 근이 나오면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 A가 얘가 들어가야 되겠니? 얘가 들어가야 되겠니? 얘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야 얘를 뭐 만드니까? 플러스 만드니까. A, 마이너스 6이 들어가야 플러스 12가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뭘, 무슨 근을 만들, 플러스 근을 만들 거 아니야. 얘가 플러스해. 얘가 플러스잖아. 얘가, 네. 어? 네. 이해 안 돼? 네. 그러니까는 얘를 인수를 이렇게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은 여기에 부호가 뭐가 돼야 된다고? 플러스요. 그럼 이게 플러스라면 이걸 풀어버리면 이 가운데 부호가 뭐가 돼야 돼? 양수야 음수야? 양수. 가운데 부호가 양수가 돼야 되겠지? 네. 양수가 되려면은 A가 이거가 돼야 돼. 이거가 돼야 돼. 네. 아니 내가 아니라 이거가 돼야 돼, 이거가 돼야 돼. 마이너스 6이요. 그렇지, 당연한 6이지. 그 얘기한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거의 근이 음수 근이 나오게 하는 A는 무엇이냐가 바로 질문이야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의 근이 음수가 나오게 하는 A값을 구하라 그 얘기거든. 어? 네. 그럼 원래는 A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네.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 알겠지? 네. 그래서 근을 구해봐. 네.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또 해서 근을 구해봐. 그래서 음수인 근을 찾으면 돼. 원래 그 원칙이라고. 네. 근데 뭘 그렇게 하냐고 힘들게. 그냥 음수가 나오려면 이 가운데가 뭐가 되면 된다고? 플러스. 플러스. 그러니까는 여기 얘를 플러스 만드는 A값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얘를 플러스 만드는 A값이 누구냐고. 마이너스. 아, 얘지. 그래. 이 얘기한 거지 지금. 네. 그러니까 얘가 답이 안 되고 얘가 뭐 한다? 답이 된다? 이 얘기 한 거야. 아시겠어? 네. 자, 고생했어요, 권리사장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